한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 다음은 누구? 아유, 벌써부터 난리가 났네. 주먹필트로 아주 울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 준비되셨죠? 이분은 제가 따로 수식어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수, 여러분의 큰 박수만 필요합니다. 1, 2, 3, 4!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승현 씨. 아니, 뭐. 이찬원! 아유, 감사합니다. 이찬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따로 뭐 박수 유도를 할 필요가 없네요. 찬원 씨는. 찬원 씨, 네네. 오늘 영동 국감 축제 이렇게 한방 콘서트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영동에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영동에는 와본 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외가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동은 제가 네, 외가 놀러 올 때마다 종종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떤 말을 해도 약간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동 국감은 좀 드셔보셨습니까? 네, 영동 국감도 먹어봤고요. 제가 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대기실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친히 또 저에게 국감을 합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와, 저도 하나 먹고 싶은데. 영동국감 너무 맛있죠? 그럼요. 영동은 또 국감뿐만 아니라 포도도 유명하고 사과, 복숭아 네. 뭐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이 유명하고 또 영동군 자체가 그렇죠. 많은 농작물들 그리고 또 많은 과일들이 신선하게 자라기에 충분한 기후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농작물이라도 영동군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팩트한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환호가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요. 그죠? 네네, 그러게요. 끝까지 와서 더 추운데 네네. 아, 저는 겨울철 하면 이렇게 딱 꼽아서 먹는 간식이 있거든요. 네네네. 찬원 씨만의 겨울철 간식. 글쎄요. 저는 겨울에 실제로 곶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 곶감을 겨울철 간식으로. 곶감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분, 철분, 이 동영상 다 있어요. 많은 영양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숙취 예방에도 좋고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고 아주 잘 먹으시네요. 이거.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술을 한잔 걸치고 나면 다음날 꼭 곶감을 낸 것이죠. 네네네네.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다니까 간식까지 뭐 다 곶감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교수님이 눈을 닦으셨는데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시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네.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대포이 막 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뭐 곶감 너무나 좋아하고 또 즐겨 먹는데 네. 오늘 우리 찬원 씨 모셨는데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죠? 야, 우리 찬원 씨가 2023년 연예대상 최우수상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 또 있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2024년 올해 트로트 장르상 수상까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또 우리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네네. 소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뭐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또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대상 최우수상이라는 값진 쾌거를 또 이루기도 했고 또 네. 또 가요 차트 시상식에서 네. 또 트로트 부문 장르상을 받게 되었는데 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저희 찬스 여러분들 덕분에 2024년 버티전 새해도 여러분들의 에너지 듬뿍 받아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에너지 드릴 수 있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2022년도에 연예대상 우수상 받았고요. 2023년도에 초상 받았습니다. 와. 올해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원 씨가 올해의 목표, 이 꿈 대상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 해주실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진또배기라는 것이 마을 수호신을 상징하는 건데 네네. 또 찬또배기 찬원씨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찬원씨 무대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이 영동 곡감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관객분들을 위해서 네네. 2024년 새해 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영동구 뒤편에 많은 데로 화상주차장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또 이 공간이 부족 할 정도로 지금 양옆에도 참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하천을 건너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이 궂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4년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보시고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모두 잘 이루어서 2024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천원 씨도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찬원 씨의 무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여러분들과 아주 경쾌한 노래 함께 즐겨볼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자, 다 같이 한번 손 해보겠습니다. 동도 좋지만 해! 내도 좋지만 해! 자, 한 번 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도 좋지만 해! 내도 좋지만 해! 좋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랑의 청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뜨겁게 환호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청춘 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앞서 맞췄던 대로 열심히 또 정말 멋있게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노래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무대 명진씨 무대, 이찬성씨 무대, 설아윤씨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또 가수로 함께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해 주실 거죠?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까 우리 또 두 사회자분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 영동하면 곶감이고 또 곶감하면 영동인데요. 곶감뿐만 아니라 영동은 뭐 포도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사과, 복숭아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과 과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고장이 바로 영동입니다. 특히 곶감이나 포도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곳 영동 곶감은 특히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회분, 철분, 구연산 등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내포하고 있어서 식사 대용,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 미용 건강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암 환자들에게 좋고 당뇨 예방에 좋고 고혈압 예방에 좋고 특히나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곶감 만세! 군수님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또 이곳 영동구는 포도나 그리고 또 사과, 복숭아, 곶감뿐만 아니라 많은 농작물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영동 곶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영동 곶감을 사랑해 주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 날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꽤 음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노래 중에 잔잔한 노래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뭔가 또 느낌이 새롭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분위기를 반전시켜 볼 텐데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아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 물 마시는데 왜 저렇게 지랄들이냐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까지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동은 제가 실제로 자주 와봤어요. 굉장히 자주 왔었고 특히 이제 뭐 경상북도 상주나 김천과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또 자주 올 수밖에 없었던 고장인데
사실 저희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사실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저희끼리 정산 비수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행사가 마치고 하는데 이렇게 또 초대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년 영동 국감 축제에도 초대받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이 노래로 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미운 사례 아십니까? 자, 다 같이 신나는 분위기로 미운 사례 즐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운 사례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갔다 해서 보니까 좀 괜찮던가요? 제가 오늘 영동 곡감 축제 사실 이제 행사가 제가 5시쯤에 무대에 올라온다고 해서 좀 느긋하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영동 곡감 축제에 온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먼저 샵에 가서 머리 자르고 파마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여러분 두 번째 파마입니다. 제가 정말 파마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유명하고 늘 저희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해주는 헤어 디자이너 분과 파마를 해라 나는 하지 않겠다 해라 하지 않겠다 해라 하지 않겠다 설전을 벌이면서 싸우곤 하는데 오늘 영동 곡감 축제를 위해서 영동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또 자리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서 두 번째로 파마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비바람이 분 가운데 여러분들 춥지는 않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저쪽 뒤편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찮으십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무대의 열기와 에너지로 이 추위를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쉬우십니까? 너무 즐거우셨습니까?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다 같이 박수와 함성! 나 전국팔도 태어나서 오늘 누가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동 곡감 축제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이곳 주차장 가득 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해 또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영동 곡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동 곡감을 응원하면서 그리고 또 곡감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 영동에 자라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또 그 농산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농민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자, 마지막 곡 집도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영동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영동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